자, 이럴 때 좀 터널드가 넣어줬어야 지금 오리온스는 맥이 빠질 텐데 두 번의 공격을 다 놓치고 마네요. 아하, 지금부터 투타치 길라나토 손맞고 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콜은 길레너터까지 맞고 투타치로 판정을 했는데 비디오 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조번 이번에는 길레너터 선수가 강력하게 한번 항의를 해봤거든요. 자, 앞에서 야, 유병호 선수가 터치를 먼저 한 걸로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길레너터 선수의 손가락 맞고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의 결과거든요. 처음에 장준혁 심판이 일단은 길레너터 투타치로 인해서 터치아웃된 걸로 했죠. 그래서 LG볼을 선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볼까요? 유병호 손을 여기서는 맞았어요. 네, 한번 맞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두 번 다음에 아 이거 모르는 좀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이거. 네. 옆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뒤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기 때문에 좀 단듯 안 난 듯 좀 네. 애매해요. 자, 어쨌든 가장, 예.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지금요 길레너트 선수가 지금 볼을 잡는 과정인데요. 어, 안 단 거 여기서 볼 땐 또 안 단 거 같고 여기서 볼 땐 또 안 단 걸로 좀 예. 보여지는데요. 일단 길레너트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라든지 감정 기복 지금 제퍼슨 선수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어? 지금 길레너트에게 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지금 들었거든요. 예. 자, 저런 감정기부 이렇게 되면 길레너트 파울 3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길레너트 선수가 제가 이제 그 비디오 판독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공격이 커트 나오자마자 지금 파울에 대한 불만이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백코트를 안 해서 당연히 실점을 안 했지만 팀에는 독이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개인이 아니라 팀을 생각해서 백코트도 빨리 해서